야간 시티 투어 CM리 야간 시티 여기가 제일 번화가 있나 봐요. 업셔츠 이쪽 길이 유러피안 거리입니다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네, 유러피안 거리입니다. 그래서 이 거리 이름을 Hub Street라고 합니다. 네. 저 앞에 있는 레드 피아노, 네, 요 카페를 중심으로,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길이 번화가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 전에는 여기가 한가했다고 하죠. 네,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유명해진 요 콜롬비아, 아니, 뭐죠? 캄보디아 시엠립의 거리, 유러피안 거리가 생겼습니다. 레드 피아노. 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집, 저 레드 피아노, 요 레드 피아노가 있는데요. 이 사거리는 툼레이더 2의 안젤리나 졸리가 저 2층 창가에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거리가 되었다고 하네요. 안젤리나 졸리가 앉았던 곳, 네, 레드 피아노. 그래서 간직한